중소기업청이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로 주목을 받는 만큼 그 기대감도 큰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보는 창업벤처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 만타벤처스 정희영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 신설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동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일관성 있는 정책 부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진흥기능, 금융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을 이관해서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조가 소술 주도 경제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정책과 직결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 창업벤처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사실 13관 41과 체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중 창업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부서는 창업벤처혁신실입니다. 창업벤처혁신실이요? 예. 네. 창업벤처혁신실은 창업진흥, 벤처혁신정책, 기술재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벤처투자 업무를 맡는 부서는 이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벤처투자과에서 출자를 위한 재원 조달을 한다면 투자 회수 관리과는 펀드 결성 후 시장을 관리하는 구조를 이원화했습니다. 네네. 뭐 힘도 좀 커지고 세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원화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빈 성장 등 전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여전히 이관이 되어 있고요. 기업정책은 중소벤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책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소상공인들이 서운한 마음을 좀 감추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기 정책에 대해서 기존 4국에서 26국으로 확대된 방면에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과 독일하게 1국의 네. 초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그 단체들과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개편안은 그 소상공인 정책실로 승격 개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또 미래부에서 이관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네. 뭐 진행 과정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시나 어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조인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서울시가 서울 청재 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뭐 예산 20억을 전액 삭감한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존 대기업에 목을 재서 자금을 모으고 추진한 사업은 처음부터 창조가 일어날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식적인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중소 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님이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들을 모으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추스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전 정부에서 거의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만큼 지금 이제 이관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뭐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그 어떤 창구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그 정책 예산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자리 창출과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70%를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 정책 자금 추경이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전체 예산 3조 7,800억 정도의 네. 21%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추경은 창업기업 자금 4천억 원, 그다음에 신성장 기업 자금 2천억 원, 긴급 경영 안전 자금 2천억 원으로 최종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 부서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가장 뭐 중요한 거는 그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기 때문에 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그 창조경제센터 활성화 전책이 양적 팽창이 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질적 팽창을 많이 좀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그 개선 제안들을 좀 해보면 네. 첫 번째는 벤처 투자 관련 용어들이 법령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들을 통합해야 예, 된다. 네. 창업지원법과 벤트법이 지금 기본 근간인 제도들인데요. 네. 그게 이제 20년 전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 유치나 이제 글로벌 진출 시 지금 뭐 딱히 좋은 그런 지원책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전시 위주나 뭐 말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좀 전시 위주 행정으로 좀 흐르고 있어서 좀 확실한 지원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창업들은 작년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청년 창업보다는 지금 40세 이상 그 명퇴자들이 많이 늘고 네네네.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책이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풋은 많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아웃풋 제도가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중간 회수 및 M&A 지원책이 가장 시급하고요. 결국은 기업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가는 게 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업 투자에 좀 많이 망설이고 M&A 정책이 좀 많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제도적으로 많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창업 시장 글로벌 경쟁력이 지금 네, 잠시.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네, 지금까지 정의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